티몬 유메프 정산 지연 피해를 본 기업들에 대한 유동성 공급 지원 방안이 이번 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 이번 사태와 관련해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사전신청을 오는 9일부터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자금 집행은 전산 준비 등을 거쳐 오는 14일쯤부터 이루어지고 정산 지원 금액을 한도로 최대 30억 원 이내에서 지원합니다. 피해 기업은 내일부터 기존 대출 및 보증에 대해 최대 1년의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